오늘은 감자밭에 유기질 필요를 주는 중이에요. 감자가 이제 꽃이 피어서 감자가 무성한 것은 전부 순을 잘라주고 이제 다섯 줄 심은 감자밭에 이렇게 길이가 뭐 별로 길진 않아요. 그런데 꽃이 하얗게 피어서 지금 솎아주고 잘라내고 이제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를 줬어요. 여기 이제 다섯 줄, 여기 삼기도 하러 와서 이제 온 김에 여기 지금 감자밭에 비료를, 유기질 비료를 한 차례 줘요. 꽃필 때, 꽃필 무렵에 유기질 비료 주고,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심어놓은 옥수수가 이렇게 싹이 나네요. 저기 석어침기라면 병충해가 없어요. 네, 옥수수가 봐요. 옥수수가 자라고 있네요. 옥수수를 내가 심었는데 이게 사이사이에 감자밭에 사이사이에 옥수수를 심은 게 네, 옥수수가 또 나고 있어요. 이렇게 참 자연이란 게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난다더니 정말 그래요. 여기는 묘지가 있고 멧돼지가 출몰하고 그런 지역이라 좀 도둑은 덜 맞을 거예요. 저번에 아랫밭에는 그냥 알갱이가 큼직하게 드니까 바로 다 훑어가고 밑을 다 훑어가버리고 위에만 있더라고요. 고구마니 감자입니다. 네, 이제 올해는 여기는 멧돼지 출몰 지역이고 머위밭인데 여기다가 이제 심었어요. 여기는 좀 누가 외진 데라 잘 저기 들어오는 입구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온 거죠. 이제 여기 말고 저 밑에 이제 또 감자밭에 우리는 감자를 참 좋아해요. 요리할 때 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다 사서 먹을 때 좀 속상해. 여기 이제 감나무가 올해는 감나무가 아주 많이 감이 열려야 되는데 작년에 감이 잘 안 열렸어요. 다 감 농사가 다 멈췄지고 다들 전국적으로 여기 이제 머위밭에 지금 풀도 좀 뽑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감자밭 두 줄을 또 씨앗을 뿌리려고 여기 이제 씨앗이 아니라 다 잘랐죠. 이게 이건 다 잘라놔 솎아준 거예요. 무성하면은 밑이 충실하게 안 되니까 다 이게 감자를 다 두 줄이에요. 여기 그래서 좀 무성하게 이렇게 자란 것은 어제 내가 다 잘랐어요. 잘라서 아이고 잘라내고 이제 여기다가 비료를 유기질 비료를 주면은 꽃필 무렵에 주면은 밑이 잘 들죠.